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백산 도깨비가 일을 하다 말고 장성 뒷골목을 이렇게 올라왔는데, 자,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장성도 한때 대단했던 동네가 아니겠습니까? 하, 여기 또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올 때가 많네. 자, 이렇게 올라와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는데, 저 건너편에는 초현대식 아파트가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고 있는데, 자, 호박넝쿨 사이로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화면에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옛날에 이 골목에 대해서 추억이 남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, 호박꽃도 꽃이냐? 꽃이지. 그러니까 당연히 꽃 이름이 붙어 있는 거지. 줄콩이 빨갛게 였습니다, 여러분. 자, 초가을 바람에 홍꽃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, 놈이 사마귀, 사마귀란 놈이 자세를 딱 잡고 홈을 잡고 있네. 내 뭐냐 임마. 네가 숨어 있는다고 내가 못 찾을 거 아니야? 응?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는 거야? 참 묘한 광경이 펼쳐지네. 아, 고색 청연한 옛날 장성식